안녕, 난 타요야. 이 버튼을 눌러 구독해줘. 여객열차 띠띠뽀가 하는 일을 알아보아요. 우와, 기차역에 사람들이 정말 많네. 빨리 타고 싶다. 안녕하세요, 승객 여러분. 여객열차 띠띠뽀입니다. 어? 아, 띠띠뽀, 안녕? 안녕, 둘이야. 어디 가는 거야? 시골 할머니 집에 가. 기차 타는 거 완전 신나. 자, 출발합니다. 우와, 빠르다. 대단해. 어? 다요잖아? 다요야, 안녕! 어? 아, 띠띠뽀, 안녕? 다요! 어? 지나쳐버렸네? 나도 다요랑 인사하고 싶었는데.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 기차는 속력을 유지해야 하거든. 근데 둘이야, 티켓은 챙겼지? 응, 당연하지. 이따가 영무원 아저씨가 오면 보여드려. 어? 남쪽으로 가려면 다른 선로를 타야 하는데. 역장님, 띠띠뽀예요. 선로를 바꿔주세요. 우와, 어떻게 한 거야? 근처 관제센터에서 선로를 바꿔준 거야. 감사합니다, 역장님! 수고해라, 띠띠뽀! 띠띠뽀, 나 화장실 급해. 언제 내려? 걱정 마. 기차 안에 화장실이 있어. 얼른 다녀와. 시원하다. 둘이야, 기차는 화장실도 있고 도시락이나 음료수를 파는 곳도 있어. 배고플 때 이용해봐.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오, 다리도 있어. 아름다워. 이제 터널로 들어가. 깜깜해. 터널만 지나면 곧 할머니 댁이 나올 거야. 우와, 시골에 왔다. 우리 할머니 동네야. 나무도 많고 정말 예쁘다. 그러게, 동물들 좀 봐. 도착했습니다. 잘 다녀와, 둘이야. 고마워, 띠띠뽀. 2차 여행 즐거웠어. 어? 할머니는 강아지잖아. 나 마중 나온 거야? 띠띠뽀, 집에 갈 때도 태워줄 거지? 물론이지. 기차표 예매해둬. 알겠어. 잘 가, 띠띠뽀. 안녕. 이번에 소개할 친구는 여객열차 띠띠뽀예요. 띠띠뽀처럼 승객을 태워 운행하는 기차를 여객열차라 부른답니다. 기차는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목적지에 도착하고 기차역 외엔 서지 않는답니다. 도로가 막히면 느리게 가는 자동차와는 달리 기찻길 하나를 혼자 달리기 때문에 빠르게 달릴 수 있어요. 기차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앞칸만 혼자 다니면 기관차, 손님칸을 연결해서 다니면 여객열차, 화물칸을 끌고 다니면 화물열차가 돼요. 기차 종류마다 끌 수 있는 힘이 다르니까 띠띠뽀는 안전하게 손님만 태우고 다녀야겠죠?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어디에 데려다 드릴까요? 버스는 손님들을 원하는 정류장에 데려다 준답니다. 함께 운전해 볼까요? 손님이 보이면 스톱 버튼을 눌러주세요. 로기 버스가 왔어요. 야호! 신난다!
만나서 반가워. 여기 버스가 왔어요. 야호! 신난다! 만나서 반가워! 여기 버스가 왔어요! 시끄러운 손님을 찾아주세요. 도착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손님들이 목적지에 도착하자 꼬마버스들은 정말 뿌듯했답니다. 손님이 보이면 스톱 버튼을 눌러주세요. 출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출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출발합니다. 시끄러운 손님을 찾아주세요. 도착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손님들이 목적지에 도착하자 꼬마버스들은 정말 뿌듯했답니다.
되자 경찰 루키가 경찰차 패티를 타고 출동했어요. 숨어있는 도둑을 찾아주세요. 꼼짝 마라! 경찰이 왔다! 으앗! 야호! 도둑을 잡아라! 으앗! 숨어봤자 소용없다! 으앗! 꼼짝 마라! 경찰이 왔다! 으앗! 도둑을 잡아라! 으앗! 숨어봤자 소용없다! 으앗! 꼼짝 마라! 경찰이 왔다! 으앗! 도둑을 잡아라! 으앗! 와! 경찰의 활약으로 도둑이 잡혔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도둑은 무서워서 울상을 지었답니다. 숨어있는 도둑을 찾아주세요. 꼼짝 마라! 경찰이 왔다! 으앗! 도둑을 잡아라! 으앗! 숨어봤자 소용없다! 꼼짝 마라! 경찰이 왔다! 으앗! 도둑을 잡아라! 으앗! 숨어봤자 소용없다! 으앗! 꼼짝 마라! 경찰이 왔다! 으앗! 도둑을 잡아라! 으앗! 와! 경찰의 활약으로 도둑이 잡혔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도둑은 무서워서 울상을 지었답니다. 여기는 중장비들이 건물을 짓는 공사장이에요. 이번엔 어떤 멋진 건물을 지어볼까? 폭구를 도와 흙을 파주세요. 으앗! 으앗차! 으앗! 으앗차! 으앗차! 야호!
짐들을 건네주세요. 6차! 6차! 야호! 좋았어! 크리스를 도와 콘크리트를 부어주세요. 야호! 난 힘이 엄청 세. 벽돌에 색을 칠해주세요. 맞지? 내가 최고라고! 고마워! 스티커를 붙여 건물을 완성해주세요. 와! 중장비들 덕분에 멋진 건물이 완성됐네요. 좋았어. 정말 대단해요. 폭구를 도와 흙을 파주세요. 자! 야호! 빌리에게 짐들을 건네주세요. 6차! 야호! 좋았어! 크리스를 도와 콘크리트를 부어주세요. 난 힘이 엄청 세. 벽돌에 색을 칠해주세요. 맞지? 내가 최고라고! 고마워! 스티커를 붙여 건물을 완성해주세요.
멋진 건물이 완성됐네요. 좋았어. 정말 대단해요. 내가 있으면 농사가 훨씬 쉬워진다고. 힘이 센 트랙터 렉터를 도와 농사를 지어볼까요? 잡초를 모두 제거해주세요. 렉터를 움직여 땅을 갈아주세요. 구덩이에 씨를 심어주세요. 새들을 모두 쫓아주세요. 수확물을 챔프에게 실어주세요. 창고가 수확물로 가득 찼어요. 올해도 풍년이구만. 렉터는 정말 뿌듯했답니다. 잡초를 모두 제거해주세요. 렉터를 움직여 땅을 갈아주세요. 구덩이에 씨를 심어주세요. 새들을 모두 쫓아주세요. 수확물을 챔프에게 실어주세요. 와! 창고가 수확물로 가득 찼어요. 올해도 풍년이구만. 렉터는 정말 뿌듯했답니다.
견인차 토토가 출동해서 정비소에 데려다 준답니다. 고장난 자동차를 정비소로 데려와 주세요.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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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인차 덕분에 친구들이 무사히 정비를 받을 수 있었어요. 고마워 토토! 덕분에 살았어! 고장난 자동차를 정비소로 데려와 주세요.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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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인차 덕분에 친구들이 무사히 정비를 받을 수 있었어요. 고마워 토토! 덕분에 살았어! 더러운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세요. 쓰레기들을 재활용 기계에 넣어주세요.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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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더러운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세요.
쓰레기들을 재활용 기계에 넣어주세요.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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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와! 청소차 덕분에 길이 깨끗해졌어요. 신이 난 러비는 재활용 로봇과 함께 춤을 추었답니다. 더러운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해주세요. 쓰레기들을 재활용 기계에 넣어주세요.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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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더러운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해주세요. 쓰레기들을 재활용 기계에 넣어주세요.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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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와! 청소차 덕분에 길이 깨끗해졌어요. 신이 난 러비는 재활용 로봇과 함께 춤을 추었답니다.